네, 조금 전에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꼭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냥 눈물만 쏟는 시간이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버이날 이렇게 섬기십시오,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할 때 다가오는 것은 후회와 눈물뿐이겠죠. 사실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를 우리는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은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두신 부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또 천국에 계신 우리 그런 분들은 그냥 슬퍼만 하는 날 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원천의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또 귀하게 섬기고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우리 자녀 때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교훈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3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면서 이 잠언 23편의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데요, 익명의 저자가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의 교훈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부분은요 자녀를 향해서 주신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내 아들아 하면서 주는 이 교훈의 메시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라 이겁니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같은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즐겁고 기쁘게 하라. 효도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요즘에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하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정말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라. 고상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청종하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듣는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종입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그냥 잘 듣는다가 아니라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네네네네네 이렇게 듣고 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청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청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 하는데 순종, 청종한다 또 청종, 이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이죠.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잘 따라주는 것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뭐 나한테 뭐 매독을 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아주 소소한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또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너무 묵살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먹고 싶다 그랬다, 어머니 그거 건강에 안 좋아요 뭐 그러는 거죠. 예. 그냥 뭐 단순한 거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냥 그렇게 다 그 말들을 끊고 제어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기쁨이 되도록,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헤아리라. 이것이 청종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이를테면 야 바쁜데 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3시간 전부터 문 앞에 서 계시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지 말라도 강력하게 오지 마 오지 마 하셔놓고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 그거를 잘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 시대하고 또 우리 자녀 시대하고 어르신 시대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체면 문화와 또 남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를 내려놓고 어르신의 마음 사고로 들어가서 그 청종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효자로 소문난 한 직장인이 있었는데 효자다 효자다 그러니까 한번 그 동료가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효자 전혀 효자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막 엄마한테 막 함부로 반말을 쓰고 가방을 휙 집어던지더니 엄마 내 가방 하고 엄마가 챙겨주고 갑자기 양말 벗겨줘 하고 발짝 들어눕는 거예요. 엄마가 양말 벗겨주니까 엄마 발 닦아줘. 그러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서 발도 닦아주고 엄마 배고파 밥 차려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효자냐. 그리고 따졌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어머니를 종부리듯 부리나?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삶의 이유와 삶의 낙이야. 그러는 거죠. 어머니가 삶의 이유와 삶의 낙, 아들 기다렸다가 아들 들어오면 밥 차려주고 발 닦아주는 게 삶의 기쁨이고 이유였다는 거죠.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효자, 효녀는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자, 효녀라는 거예요. 자기의 개념에 내가 이렇게 잘 모시는 게 효녀, 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소원이 뭡니까? 모두가 마찬가지. 저 경치 좋고 물 좋은데 산 속에다가 전원주택 하나 줘놓고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내놨어. 다 팔려요 지금요. 아주 헐값에 내놓은 게 질비하게 많아요. 왜? 진짜 나이 들고 보니까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 1도 없는 거예요. 젊을 때 가서 사는 게 전원주택이지 너무나 나이 많고 늙었을 때는 전원주택은요 유배지예요. 유배지. 어디가 제일 좋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적어놓으세요. 마트 옆, 병원 옆, 교회 옆. 이 삼각지 중심에 딱 교회 집을 잡아야 돼. 이게 어르신들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배워요. 잘 적어놓으셔야 돼. 우리 어르신들 공경한다. 진짜 우리 부모님 살집을 내가 마련해드리겠다. 꼭 기억하세요.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고 교회 있는 중간에 딱 예,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 5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 이게 부모님이 제일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머니 경치 좋은데 요양원 그냥 산골짜기 아니에요. 요양원 모시려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 모실 수 있잖아요. 그 내가 안 되니까 요양원 모시려면 초등학교 옆에다가 있는 요양원 모시라니까요. 애들 웃음소리 나는 곳, 떠드는 곳, 차소리가 들리는 곳, 그래서 옥상에 탁 내려 사람 지나가는 거 볼 수 있는 거. 그런 곳이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거죠. 젊은 사람은 모르는 나이 든 사람만 알고 있는 서글픔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걸 내가 다 느끼고 있다 하는 분은 어르신이에요. 첫째로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곳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 그런 말씀하실 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어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럴 때 아유 나이 드시니까 아프죠. 아 그만큼 사셨으니까 당연히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께서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니까 너무 서럽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가 찌끄찌끄하고 걷지도 못하겠고 계단을 갑자기 못 오르겠고 갑자기 막 충격이 다가오는, 갑자기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겠구나, 이렇게 아팠겠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불효한 것이 마음에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되면 안 아팠던 곳이 자꾸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아픈 거죠. 또 두 번째는
외로움이 많이 온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고 스케줄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이 만나자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하자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뭐 만나자고 잠깐 만나면 도망가 버려요. 또 잔소리 들을 것 같아서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거예요. 자꾸 외로우니까 더 막 붙들고 얘기하고 싶고 오죽하면 어르신들 얘기 들어주는데 한 시간에 5만 원 아르바이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어주는. 예. 왜 싫습니까? 어르신들은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젊은이고요. 현재 얘기를 자꾸 하면, 먹고 사는 현실의 얘기를 자꾸 하면 중장년이에요. 그리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어르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나이에 속했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얘기가 없기 때문이죠. 자꾸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 얘기를 왜 합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자꾸 어렸을 때 얘기하잖아요. 너 어렸을 때 이랬어. 외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녀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자꾸 전화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배고픔을 자주 느끼신답니다. 어르신 되면 자꾸, 젊을 때는 그냥 한 끼 걸러도 배고픈 걸 잘 몰라요. 왜? 그냥 또 많이 한꺼번에 폭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르신은 폭식을 못해요. 폭식을 못하시고 폭식하시면 체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드시니까 자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공양하려면 간식을 자주 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간식. 간식 선물 세트 막 애들 과자, 초등학교 앞에 사는 쫀두기 이런 거 있잖아요. 뻥 과자 이런 거 막 입을 심심하지 않도록 간식을 많이 이렇게 사서 드리는 게 이게 참 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눈높이로 듣는다, 이렇게 눈높이. 예. 실제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합성이래요. 밑에서 듣다, 아래에서 듣다는 이 합성어래요. 그러니까 아래서 듣는 게 순종이지 위에서 듣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위치에서, 복종의 위치에서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다.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청종하라는 것은 눈높이 맞춰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청종할 때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이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 무슨 뜻이죠? 가볍게 여긴다. 경 가볍다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절대적으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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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귀찮을 정도로 엄마 찾잖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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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계속 찾아요. 필요할 때는 더 찾습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점점 노년이 되면 역전이 돼요. 이게 딱 중간 이제 통과하고 이제 올라가, 자녀가 올라가고 부모님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는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 때는 부모를 그렇게 의지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서 모든 걸 갖게 되면 부모가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지출구멍이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연락을 하면은 자꾸 불편하고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일 나중으로 여긴다는 거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서 부모님은 저 뒤에, 시간 남으면 찾아가고 돈 남으면 뭘 해드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또 이게 경이, 중하고 경한 것의 차이점은 먼저 생각하느냐 나중에 생각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약속도요, 스케줄이 쭉 있지만 중요한 약속이 오면 경한 약속은 뒤로 빼거나 취소시키지 않아요? 부모님과의 약속, 부모님을 찾아뵙는 시간은 우린 경한 시간으로 여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전화 오거나 누구를 만나자 그러면 이걸 더 우선시 여기지 부모님, 아유 나 회사에서 갑자기 오랜데 못 가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경의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 공경을 위선적으로 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회칠한 부동 같은 자들이잖아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뭔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나 돈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 사람이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밭도 있고 집에 귀중품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 효도하지 않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 집에 그렇게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뭐 귀중품도 많은데 부모님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냐, 부모님이 저기에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 내가 봤단 말이야. 이게 책망을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밭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이 귀중품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라고. 이 고르반이라,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란 뜻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섬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른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먼 얘기 같아서 제가 더 직격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드리는 감사헌금 또는 어떤 특별헌금, 이런 헌금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부족하면 저는 소득의 11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의 헌금들이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모든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권면 드립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성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신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요,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부모님 내가 찾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 물질을 또 하나님 부모님께 사용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은. 여러분, 십계명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런 개념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개념이 동일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국 초나라 때 원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죠. 이분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이 심부름은 참 하기 싫은 심부름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를 산속에다 버리는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담아가지고 할아버지를 저 깊은 산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 잘 계세요 하고 하루 이틀 드실 양식거리 주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전통, 당연한 전통으로 알고요, 수레를 다시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얘놈아, 그 흉측한 물고를 왜 다시 끌고 왔냐, 그냥 할아버지랑 같이 버리고 오지 보기도 싫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원곡이 말하기를 아버지 때 또 써야죠 그랬답니다. 아버지 때 또 쓰려고 갖고 왔어요. 그 순간에 정신이 바짝 난다는 거죠. 자신도 곧 늙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한 40대 초반, 50대 초반 때 좀 내가 조기 은퇴하겠다 해서 65세 은퇴하겠다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65세 돼서 은퇴하실 때 목사님들한테 제가 찾아가서 잘 결정하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65세가 빨리 될 줄 몰랐다고 후회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저는 정년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방 나이 들더라고요. 금방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같이 있었던 청년들, 학생들이 그 자녀가 그 나이를 벌써 넘어갔더라고요. 야, 금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나이 듭니다.
고은 목사님이란 분이 시인인데요. 안산에서 이제 은퇴하셨죠. 이분이 이런 시를 적었는데요. 부모님이 키 작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을 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위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그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몫을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로 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 되실까봐 어머니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우리 고은 목사님이 지신 시인데요. 참 감동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내 삶에 굉장히 큰 비중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 자기 자식들을 다 그 온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원합니다. 방주를 만드느라고 한평생을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자녀들은 평생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노아도 하루는 술 취해서 쓰러져 있으니 그 함은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샘과 야벳은 뒷걸음 들쳐서 그 부모의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히 여긴다와 중히 여긴다의 차이점, 저는 이 노아의 세 아들의 비유에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수치를 드러낼 때 덮어드리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어떤 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예의가 바를 수가 없어요. 점잖아요. 아주 점잖습니다. 예절 아주 뭐 빈틈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한테, 아내한테, 식구들한테 막 함부로 해요. 그건 위선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가족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우선순위에 부모를 중요하게 여길 때에, VIP로 생각할 때에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오늘 잠언 23장에서 이 세 번째를요 훨씬 비중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게 말씀을 전가하겠지만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하세요. 뭡니까? 의롭고 지혜롭게 살라.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죠. 이런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면류관. 자식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 뭐 꼭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세상에서 칭찬듣는 사람이 될 때, 칭찬듣는 사람이 될 때 부모가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하고요, 지혜로운 자식의 부모는 즐거워할 것이다. 부모가 우리가 의롭고 지혜롭게 살면은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장 27절 이후에 35절까지 계속해서 의롭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 반대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27절 28절에 보면 두 가지 길을 가지 말라. 첫 번째는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 음녀의 길.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의 길로 가는 거 불효라는 거예요. 음녀의 길로. 여러분 자식들이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 부모님이 절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 때는 도박도 하고 막 술 취하고 폭력도 일삼고 막 그런 세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거 따라한다고 기쁘고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 나 아빠 닮아서 술주정뱅이 될래? 난 아빠가 너무 권위가 있어 보여. 엄마도 막 패고 집안 짓기 집어던지는 거 너무 멋있어 보여. 나 그렇게 할래? 이런 자식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조폭도 아들이 경찰관 되는 걸 기뻐하더래요. 예. 자기는 그렇게 살았어도 자식은 의롭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음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 정신없이 추창하는 인생, 너 성공해야 돼, 너 부자 돼야 돼, 너는 좋은 직장 가야 돼, 이렇게만 가르쳤던 그 부모님들도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인생을 부모는 더 기뻐한다는 거죠. 또한 음녀는 쾌락의 길을 말합니다. 쾌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로 음란과 이런 패역 때문에 망한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신적으로 간음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 이 인생의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길은 무슨 길입니까? 여기서도 너무 저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많이 할애했는가. 성경에는 모든 이유와 뜻과 비중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활용했는가 할 정도로, 야, 우리가 진짜 이거 지켜야 부모님께 기쁨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술 중독의 길입니다. 우리가 술 중독의 길에 빠지면 부모님의 기쁨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잠언 마지막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혹시 술에 자꾸 미혹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사람 이 현상을 너무나 잘 말하고 있어요. 술은 뱀같이 나를 쏘아서, 독사같이 쏘아서 나를 죽게 만드는데요. 눈, 입,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헤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그렇잖아요. 또 내 입을 어떻게 한다고? 망령되이 거짓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말실수가 많아요. 술 취하고 했던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집안이 파탄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또 뭐라고 나옵니까? 몸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무데 가서 막 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잠을 잔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면 또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상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는 인생을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장 경계한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금연금주운동이었다 그래요. 금연금주.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금연금주 안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효도를 하려는 것보다 더 큰 효도라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기쁨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음란함과 쾌락에 빠지지 말고 술 중독에 빠지지 말고
건강한 정신과 마음과 몸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청종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세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